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대구에서 학구열이 가장 뛰어난 만촌 삼농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오는 길목에 깜짝 놀랐어요. 학생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아, 저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오길래 엄청 놀랬고, 그리고 또 놀라운 점들은 학부모 그리고 학원 차량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야, 역시 이쪽 동네는 다르구나 라고 느낌이 싹 바로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런 학생들,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상가 매물 하나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합니다. 물론 학원들로 채워진 건물이고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저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건물이 왜 학원으로 들어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건물 주변으로 기준으로 방향 1km 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만 해도 13곳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는 경동초, 대청초, 그리고 중학교는 동도중, 정화중, 오성중, 소선여중, 대륜중, 고등학교는 정화여고, 오성고, 해화여고, 대륜고, 영남공고, 경북고까지만 해도 반경에 1km 내 13곳이 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학교도 많고, 그리고 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풀 세팅이 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외관만 보셔도 전부 다 공실 없이 꽉 들어차 있구나 라고 눈에 들어오실 텐데, 현재 학원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1층에는 미술학원, 2층에는 발레, 3층 태권도, 4층 필라테스, 그리고 5층은 국어학원이 들어가 있는 총 5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물은 이렇게 건물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마주하고 있는 쪽에는 뭐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CU 편의점도 있고, 만촌 자일연의 차량 출입, 아니 주차장 입구가 또 위치해 있고요. 또 도보로 들어올 수 있는 도보 통행도 건물 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뭐 공실적인 면을 봤을 때 공실률이 아주 낮을 걸로 보여지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건물 주차장은요, 건물 뒤편에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주차장 바닥은 컬러 콘크리트로 스탬프 공법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은 불연재 소재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주차는 주차라인은 총 4대가 그어져 있고요. 빽빽하게 되면은 한 5대, 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뭐 별 특별한 건 없어요. 뒤쪽에는 실외기실 빠져 있고, 제일 위에 4층, 5층 공간은 일조권이 받아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1층 미술학원은 보증금 3천에 월 180만원에 임차가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 들어가면서 이제 각 층마다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건물 좌측편으로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현관문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당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먼저 제일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숨이 차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용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인승은 12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내부 엘리베이터 옵션도 상당히 괜찮은 걸 사용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상당히 고급져 보이고요. 건물의 가장 위쪽인 이제 옥상부터 올라왔습니다. 옥상은 이렇게 깔끔하게 우레탄 방수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뭐 크게 뭘 놓고 조잡하게 꾸미지 않고 아주 깔끔한 상태의 옥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주변에 보면 이런 옛날 건축물들 많이 보이죠. 이게 전부 다 학교입니다. 학교. 먼저 건물의 서쪽편으로 영남공고하고 해화여고 바로 위치해 있고요. 건물 뒤편에는 대청초등학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해서 약 13곳, 학교만 13곳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바로 담티역입니다. 담티역은 도보로 한 6, 7분 정도면 담티역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건물 주변 한번 보여봐 드렸고요. 내려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기계실인데요. 뭐 기계실 위쪽에도 장판을 깔아두셨어요. 혹시나 뭐 짐 같은 거 간단한 거는 여기 위에 얹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바닥 핸드레일 등등 너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크게 뭐 바로 손볼 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이렇게 타일이 시공되어 있고, 나머지 복도나 계단실에는 졸라톤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5층에는 구거하고는 이제 새가 놓여져 있고, 평수로 치면은 약간 30평대, 30평, 35평대 이렇게 평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4층은 여기 필라테스입니다. 필라테스도 평수는 32평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태권도 학원인데요. 태권도 학원은 또 32평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학원 학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네요. 자, 2층입니다. 2층은 이 발레 학원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오후부터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발레 학원까지 해서 건물에는 이제 만실로 임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건물 내용이 어떤지, 매매 가격이 어떤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는 280.6제곱미터, 건물은 616.27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한산시 84.9평, 건물 186평입니다. 건축년도 22년 6월 29일날 준공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38억에 임대보증금 1억 5천, 현재 인수가 36억 5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969만원에 연수익률 3.2%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대출 부분은 매매가격에 7에서 80% 정도 대출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 또 이런 분들 계시겠죠. 그 돈 은행에 넣으면 훨씬 더 이자가 많이 나온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금리는 지금 계속 점점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금리가 내려오면 또 부동산은 또 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건물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 내가 은행에 넣었던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특히나 이 건물이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해화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어요. 저기 학교 앞부터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건물 앞에 있죠. 저기까지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여기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 중인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추후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 건물이 그 값어치를 보상을 받게 된다면 그 가치는 더더욱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일단 주변만 봐도 이 건물과 저기 앞쪽에 건물 두 곳 말고는 죄다 옛날 건물들이에요. 충분히 개발하거나 사업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경기가 좋아지면 이곳 만촌 3동 확군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이 1순위로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절충 충분히 해서 가지고 가시면 이 건물도 어떠실까 싶긴 하네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